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 새해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그동안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이삿짐을 좀 정리하면서 자 새해인데 뭘 만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누워서 일출 보는 기계. 그럼 기계가 일출을 본다라는 공부 시간이에요? 봐주는. 그 기계가 봐준다는 거 아닌가? 보여주는. 그쵸? 보여주는입니다. 보여. 이게 눈동이니까 누워서 좀... 일출 보여주는. 아 그러면 기계가 누워서 자기를 보여준다. 잠깐만. 아이씨 깜짝이야. 왜 이렇게 됐어? 새해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새해에 제가 사람들이 뭘 하나를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봤는데 새해에 뜨는 일출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러 가지 않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 누워서 기계가 일출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산입니다. 그래서 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가 빵 하고 떠오르는 그런 기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수박이 잘 익었어요. 어머머머 격파하네. 이렇게 쌓아준 거를 산처럼 깎아주면 됩니다. 제리님이 저렇게 힘들게 조각을 하시는 동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평화롭게 모델링을 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리님 좀 멋있어요. 진짜요? 약간 야만인 같달까? 네? 진작 이걸로 할걸 그랬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살보다 나은 것 같아요. 되게 잘 웃는다. 진짜 많이 깎으셨네요. 귀여워요. 아이소핑크를 다 깎으신 제리님은 천사 점토를 산 위에 붙이고 계십니다. 오 지금 산으로 아니야 지금 칫솔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 질감 표현? 무슨 질감이요? 풀? 잠깐 그거 누구 칫솔이에요? 제가 쓰다 버린 거예요. 아씨 저의 숨결이 느껴지는 얼마 전에 침침침해 하셨잖아요. 산을 그리고 계신가요? 아, 칠하고 있는데요? 칠하고 있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정신이 진짜 미대 같다. 미대네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 정신이 이끼를 되게 섬세하게 붙이시네요. 저는 뿌렸는데 굴리고 바닥에. 제리님 네? 이거 빨래 하신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거 뜯었는데요? 솜이 없어서 이 쿠션을 뜯어서 쓰기로 했어요. 좋았어! 너무 이뻐요. 우리가 쓰는 일반 모터는 보통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근데 이 리니어 모터는 수직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리니어 모터를 이용해서 해를 뜨게 할 겁니다. 지엔드는 지엔드끼리, 5볼트는 5볼트끼리. 이번 거 좀 어렵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어자!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모터가 왜 안 내려가? 안돼! 응? 응? 이상하다. 이상하다. 모터가 왜 안 움직이지? 다시! 어이씨! 어 스파크 켰어! 모든 전기 작업은 전원을 끄신 후에 하세요. 스파크가 켰다? 아 이거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간다 간다! 아, 간다, 간다. 아 뭔가 느낌이 좋구만. 오 예! 아! 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이게 해가 뜨는 거예요. 불 깜빡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저는 사악하고 항상 있는 게 좋아요.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가 서서히 밝아지면서 해가 뜨도록 만들었고요. 모터도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멈춥니다. 멈췄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어? 응? 어? 해가 떨어졌다. 초능력 써주세요. 이제 붙었습니다. 에휴.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해 뜨는 거 보여줄게. 아따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해 뜨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제 곧 붙을 거거든? 응.
이제 그러면 해 뜨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 올해 해 안 봤지? 22년 일출 못 봤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일출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여줄게. 볼 수 있는 거 맞지? 야, 불이 왜 빨간밖에 안 나오지? 됐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부터님 뭐가 마음에 드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일말과 일출을 같이 보여주시는 건가? 아, 잠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등산하는 슈크림입니다. 어, 그러면 여기 슈크림은요? 등산을 하지 못한 슈크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출을 보러 가지 않아도 또 등산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해가 점점 틀어진다? 난 누워있을 뿐인데 구름까지 끼어있는 높은 산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한 해에 대해 생각하며 소망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나름대로 누워서 한번 빌어보았습니다. 2022년 한 해도 건강하고 도전을 즐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돌려주신 소중한 감자튀김 먹으면서 꼭 성공해야지.